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역시 산행을 왔습니다. 오늘 산행은 주로 심산행을 목적으로 왔어요. 어제는 꽃송이 산행을 했지만은, 꽃송이 겨우 두 개, 작은 거 만나보고 끝났지만은, 오늘은 겸사겸사 꽃송이도 보면은 좋을 것이고, 주로 심산행을 목적으로 왔습니다.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지구엽초와 좋은 나물인 단풍치가 아주 몰려서 자라고 있습니다. 뻐꾸기와 산새소리가 정말 아름답게 들리네요. 하지만 이 가파른 곳에 비탈길이라 상당히 서 있기도 힘듭니다. 날이 상당히 더워요. 그래도 삼지구엽초가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린초를 보았습니다. 기린초. 여러분, 기린초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린초와 함께 이 옆에는 아주 커다란 잔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주 싱그러운 숲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3구, 각구 오행 매체가 있습니다. 지금 3구는 예쁘게 열매인 딸을 맺고 있어요. 자,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각구도 있고, 오행, 이렇게 굵은 뽕나무 밑가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이렇게 깊은 골짜구니 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카시 제목 버섯이 이렇게 굵은 참나무에서 또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나온 아카시 제목 버섯입니다. 아카시 나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참나무, 엄나무 등에서도 자라는 것이 아카시 제목 버섯입니다. 물론 이 버섯도 약용으로다가 사용을 할수 있는 버섯이죠. 산또라지를 또 하나 만났습니다. 산또라지. 산또라지를 요즘 만나는 것은 정말 마치 산삼 보듯이 반가운 마음이 불쑥불쑥 듭니다. 그래도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기 때문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산딸기가 아주 새빨갛게 무르익었습니다. 이렇게 산딸기를 산속에서 먹는다는 것은 바로 약초꾼들만의 특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산딸기를 몇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콤달콤합니다. 자, 보세요. 전부 새빨간 산딸기입니다. 아주 새콤달콤하니 맛있습니다. 달콤한 거를 찾아서 먹으려면은 햇볕이 잘 드는 쪽에 있는 것을 먹으면은 훨씬 더 달고 맛이 좋습니다. 자,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또 출발하겠습니다. 생각보다도 상당히 날씨가 더워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산행을 마치고 하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